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유명한 노래 강사 선생님이시면서 또 가수로도 겸업을 하고 있는 진향란의 다시 태어난 여자라는 노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또 제가 작곡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이제 전반적인 구성은 스탠다드한 그런 발라드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멜로디를 한번 쭉 볼게요. 맨 처음 이름도 사랑도 나에겐 없었어요. 그냥 길가에 내버려진 부서진 장난감이었어요. 한 줄기 바람으로 태어나 거리에서 헤매이다. 그대 품에 안긴 날부터 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창밖에 지는 낙엽이 슬프지 않습니다. 먹구름 자욱한 천둥 소리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넓은 가슴 속에서 포근한 사랑 속에서 꿈처럼 행복한 내 모습이 마냥 눈물겨워요. 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초년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초년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살아왔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나에게는 자신에게는 사랑도 그리고 이름조차도 없었다. 그냥 길가에 내버려져 있는, 그냥 남들이 눈길 줘도 그만이고 눈길을 안 줘도 그만인 부서진 장난감이었다. 그런데 한 줄기 바람으로 태어나 이 거리에서 헤매다가 그대 품에 안긴 날부터 나는 비로소 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참 이거 얼마나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여자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창밖에 지는 낙엽이 슬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구름 자욱한 저 천둥 소리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넓은 가슴 속에서 포근한 사랑 속에서 꿈처럼 행복한 내가 마냥 믿어지지 않아서 내 생에 정말 이런 행복한 날이 올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꿈일까 생실까 믿어지지 않아서 꿈처럼 행복한 내가 마냥 스스로 생각해도 눈물겨워요. 참 어렵게 우리 옛날에 다 살아봤으니까 누구나 바로 이런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너가 아니라 바로 당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저, 누구나 다 우리가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래 맨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도입부에는 이렇게 분위기 있게 가기 때문에 소리를 살짝 빼는, 다시 말해서 속이 비게 만들어주는 허성, 빌허자 소리성자 허성으로 가는데 호흡을 이렇게 실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 이름도 사랑도, 네,
맨 처음 한음절, 이름도 한음절, 사랑도 이것도 독립된 한음절. 그래서 이렇게 음정을 하나씩 하나씩 음절을 분리해가면서 허승을 사용해 주죠. 이제 마지막에 사랑도 하는 부분에서는 복부를 떨어서 내는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치러주면서 감정을 줍니다. 사랑도 이렇게 복부 바이브레이션. 사랑도 맨 처음 이름도 사랑도 나에겐 없었어요. 나에겐 까지가 한음절 없었어요. 이것이 독립된 한음절인데요. 네, 업 끌고 올라가고 썩 요거는 꺾어줍니다. 썩 없었어요 끌고 올라가고요. 나에겐 없었어요. 그냥 길가에 내버려진. 네, 그냥 얘기는 복부 힘을 한 90 정도로 쭉 이렇게 명치 있는 데서부터 배꼽으로까지 아래쪽으로 쭉 밀면서 밀어줄게요. 그냥 길가에 내버려진. 길가에 내버 요거를 당겨줍니다. 당겨주는 것은 싱크페이션. 네, 네버. 네, 이렇게 당겨주면은 당김음 싱크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당긴 만큼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뛰어진 요거는 징검다리를 마치 슬쩍 뛰어서 건너가는 것 같은 타고 넘는 길가에 내버려진 이렇게 되게요. 그러면 네버와 뛰어진이 중간에서 이렇게 음절이 나눠지게 되겠죠. 그냥 길가에 내버려진 부서진 장난감이었어요. 네, 여기는 부서진 요거는 독립된 한음절로 주고요. 장난감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네, 또 다른 하나의 음절로 붙여주는데 엿 요걸 꺾어주겠습니다. 부서진 장난감이었어요. 그 다음에 멜로디는 똑같고 가사는 달라집니다. 한 줄기 바람으로 태어나. 네, 허승을 계속 주기 위해서 호흡을 이용했습니다. 바람으로 이렇게 하하하 하하하 이와 같이 한 줄기 바람으로 태어나. 네, 태어나에 붙인 것은 복부 바이브레이션이죠. 태연아 복부를 들들들 떨면서 같이 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감정이 실리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거리에서 헤매이다. 거리에서 여기 한음절 헤매매를 꺾어주고요. 이다 끌고 갑니다. 거리에서 헤매이다. 그대 품에 안긴 날부터 나는. 네, 여기는 복부 힘이 90 정도쯤 들어가면서 그대 품에 안긴. 네, 그대 품에 한음절 안긴 다시 독립된 한음절 날부터 한음절 나는 요거 한음절. 네, 나 끄끄면서 갔죠. 나는 그대 품에 안긴 날부터 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되었. 여기는 이제 네, 빨래줄이 좀 길 때는 중간에 괘목을 하나 받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가 바로 되었. 여기가 괘목을 받쳐주는 일종의 기둥을 세워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되었습니다. 숨 끊는 목입니다. 끊는 목은 꺾고자 하는 음에서 한음을 위로 올려라 내리라. 습니다.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창밖에 지는 낙엽이. 이제는 한음절 창밖에 지는 낙엽이. 네, 지는 당겨주는 것은 조금 전에 싱크페이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당김음.
상밖에 지는 단계라 낙엽이 낙 뭘 했나요? 네, 꺾었죠. 꺾었습니다. 그죠? 꺾는 목 낙엽이 슬프지 않습니다. 슬프지 한음절 않습니다. 독립된 한음절 슬프지 않습니다. 안슴슴 요거는 네, 활강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안습니다. 먹구름 자욱한 천둥 소리도 네, 이제 점점점 하이라이트 네,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성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습니다. 먹구름 자욱한 먹구름 한음절 자욱한 한음절 천둥 한음절 소리도 또 한음절 먹구름 자욱한 천둥 소리도 네 소자 같은 거는 스 이렇게 뒤집는 목을 하나 줬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기둥이 되는 곳이 안자가 되겠죠. 두렵지 않습니다. 씁니다. 부터 다시 독립된 음절. 자, 타자에는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 네, 복부 힘을 110에서 120 정도 좀 줘야 듣는 사람한테는 한 100 정도 좀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복부 힘을 많이 줍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넓은 가슴 속에서 네, 여기는 이제 절규하듯이 네, 정말 서러웠던 내 옛날 생각과 지금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교차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절규하듯이 소리를 다 토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복부 힘이 네, 그렇죠. 120 정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당신의 넓은 가슴 속에서 네, 넓은 가슴 네, 가슴을 강조 속에서 독립된 한음절 당신의 넓은 가슴 속에서 포근한 사랑 속에서 포근한 근한 당겨놓고 사랑 독립된 한음절 속에서 속 꺾어놓고 속에서 당겨주고 포근한 사랑 속에서 꿈처럼 자 여기 뭐 특수한 작전이 좀 걸렸습니다. 네 꿈자를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려오는 것 같은 아 그래요 이게 복부 바이브레이션인데 네, 너무 지금 행복해서 네, 속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그런 울음. 네, 꿈처럼 네, 복부를 부들부들 떠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습을 먼저 하고 거기다가 가사를 얹어주게 되면은 꿈처럼 이렇게 되겠죠. 행복한 내 모습이 꿈처럼 꿈처럼 행복한 내 모습이 네 네모 한음절 습이 독립된 한음절 꿈처럼 행복한 내 모습이 네모에는 네 복부 힘이 110 정도 이렇게 걸리겠습니다. 아 복부 힘을 많이 줘야 되겠죠. 마냥 눈물 겨워요. 네, 여기도 속울음을 삼키는 겁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서 혼자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내 모습이 마냥 눈물 겨워요. 복부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자, 눈자 앞에서는 네, 은이라는 것을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예령음을 이렇게 조이게 되는데요. 그냥 예령음이 없으면은 마냥
눈물 너무 이렇게 당돌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 이 주인공이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깨지면 안 되니까 요거를 눈자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은이라고 하는 예령음을 붙여주겠습니다. 은눈물, 은눈물, 은눈물 마냥 눈물 겨워요. 네, 이렇게 정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노래 강사 겸, 네, 또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진향란 선생님의 다시 태어난 여자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노래를 오늘 쭉 분석을 해보니까, 네, 아주 속감정이나 그 다음에 또 허성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분위기 있게 이렇게 만드는 창법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저 뒤에서는 아주 절규하고 포효하는 듯한 그런 이제 발성, 네, 복부의 힘을 120 정도, 120% 정도 좀 이렇게 줘야만 되는, 네, 그런 포효하는 발성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소리를 네, 음절을 나누는 그런 기법도 배우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이 좋은 기법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서 아주 멋지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